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의 양식이 늘 필요하므로 말씀을 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뜻이 바로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송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삶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셔서 본인에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내 나중은 심미 창대하리라. 예, 이것을 모르는 성경 구절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혹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된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미신적인 신앙 혹은 또 민속 신앙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물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 이런 뜻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난번까지 두 번 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이게 시간을 한번 할 때 한 25분 정도 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연속해서 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무슨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는 가운데에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 이 명상이 나가는 것뿐 아니라 밑에 성경 구절 사용한 구절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뭐 밑에 나와 있는 말씀도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심히 창대해 간다. 이 말씀은 꼭 어떤 한 부분에만 속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부분만 혹은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에만 그런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진리의 보편성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방금 본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는 그런 것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또 영적인 세계 혹은 자연 세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다 제대로 돼야 되겠죠. 한 부분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혹 잊어버리고 편협하게 우리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혹 잘못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은 잘못 창조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어떤 경우에라도
잘못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살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지금 지난번에 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대케 하니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창대케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잘 아시는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은 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구한 것이 뭡니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넓혀가는 거, 창대해 가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삶이 범죄로 인하여서 온전한 세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근심되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본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근심에 늘 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 계속 나오죠.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대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케 하리다 말씀을 하셨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모든 것에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란 말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이 창대해 가는 것이라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창대해 가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하기는 하더라도 결국 성장해가고 자라게 하고 창대해가고 번성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따라온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여기 보면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성장해 가고 모든 것이 창대해 가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심는 이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뿐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사드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창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위에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룩하여 진다. 이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은 그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 거룩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잘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은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거룩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게 믿음의 표현이죠. 기도는 확실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심하고 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유익된 방향으로 역사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말씀과 기도 이거는 항상 믿음과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간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지난번까지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상고해보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것은 이게 위에 하나님 말씀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것도 이것도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것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여기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할 때에 항상 전제 조건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예배 볼 때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다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말씀과 기도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여 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로마서 19장 17절
로마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위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성장해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 안 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의미예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니까는 위에서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할 때 이 말씀이 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 말씀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 있을 때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말씀 있고 기도할 때는 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말씀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유익됨 없다 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유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감동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으로 되었단 말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제가 이 말씀 왜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여기 보면 가르치고 강론하고 여기 보면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폐가 있죠. 그것을 다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비즈니스에도 걸어놓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말 때문에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폐말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걸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뭘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주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부과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개업했을 때 이런 패말을 가지고 붙여주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신적이다.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폐말 갖다 붙여놨다고 그것이 뭘 한다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신명기 말씀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것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새 집을 샀을 때 같이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다 사랑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미신적인 그런 의미로 가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는 거. 서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 있을 때는 함께 가서 위로하고 슬퍼하고 그러기 위해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말만 하고 그런 일 있을 때 배 아파서 가서 축하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란 말씀이죠. 가서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다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 마찬가지로 경계의 목적, 이 경계는 커맨드라면 그 이 계명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만 믿는다는 것하고 행위가 따라지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행위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뭐 이렇게 내가 의로워져 그런 의미에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는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는 믿음을 겸한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축하해주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은 믿음이 합해진 그런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런 것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은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행하면서 아 이거 내가 이거 혹시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한테든지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가서 축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으면 축복하시고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축하하시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조금도 잘못된 말씀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저희들 속에 기억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잘 행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모든 것이 진보를 나타내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